일단 대충 뭐다 정리가 된것 같죠? 아, 저 얘기 하나 더 해야 될까요? 아, 네네, 하세요. 저만 그렇게 느꼈나요? 저 이번 경기에서 이혁윤 선수 너무 그리웠어요. 아, 저도요. 그렇죠? 이거 왠지 이제 마지막에 김진야 선수 들어갔잖아요. 네. 이게 김진야 선수의 프로 데뷔전의 의미도 있지만 사실 좀 이기려면은 확실한 공격 자원을 넣는 게 사실 맞았어요. 그쵸. 근데 교체 명단에 공격 자원이 남은 선수가 박용지 선수랑 달리 선수가 있었는데 네. 이두 선수가 이제 전 경기에서 보여준 경기력으로는 사실 경기의 흐름을 뒤바꿔 줄 거란 기대를 갖기가 어려웠잖아요, 사실. 네. 아마 이기영 감독도 그걸 감안해서 김진야 선수에게 이제 프로에 데뷔할 수 있는 그 경험을 좀준게 아닌가 싶은데 오히려 좀 교체 명단에 이혁윤 선수가 있었으면은 저는 좀 흐름을 바꿀 수 있지 않았을까 좀 생각하거든요. 이규균 특히 또 선수가, 예, 전북이 강하죠. 강하죠. 작년에도 한골 넣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쵸. 저기 전에 임대 가수도 한골 넣었고 또 우리의 또 전북 상대로 멀티골을 넣었던 기억도 있고요. 그쵸. 특히 저 슈퍼 임팩트잖아요. 아, 임팩트를 남길 수 있는 타이밍이었어요, 사실 경기였고. 저는 원래 이규균 선수의 빅팬이라 항상 그립습니다. 웨슬리가 나와도 그리워요, 이규균은. 아, 근데 저는 이번 경기에는 명단에는 포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달리 선수가 저도요. 너무나 좀안 좋은 활약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혁윤 선수가 들어갈 만한 좀 전술을 가져왔잖아요, 사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좀못 나온 게좀 사실 아쉬워요. 그렇습니다.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면은 일단 경기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우리 항상 해오던 거 있죠. 경기를 비겼으나 맨 오브 더 매치 한번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절대 적들 중에서는 뽑지 않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요. 일단 뽑을 이유님부터 이유가 한번 들어보죠. 예, 뽑을 이유가 없죠, 오우님. 예, 맞아요. 없죠. 네, 저는 문달리, 문선민 선수를 MOM으로 뽑고 싶습니다. 예. 네, 스웨덴 아시아 쿼터 용병. 네, 네. 아주 환상적인 데뷔전이었을 것 같아요. 본인에게 있어서도. 왜냐면은 그렇죠. 좀 예. K리그에 돌아오고 싶었었잖아요. 이랜드 공개 테스트도 했었는데 참 멍청하게 이랜드는 놀라운 복을 거둬 차버렸고요.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랜드. 네, 고맙고 일단은 문선민이라는 캐릭터, 그러니까 선수가 우리에게는 사실 그렇게 정보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뭐 그쵸? 그 예. 나이키에서 오디션에서 우승해가지고 뭐 이렇게 올라왔다 뭐이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문선민 선수가 어떤 플레이 스타일이었고 어떤 주력을 갖고 있고 뭐 어떤 플레이 스타일을 선호하는지 이런 거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확실히 빠른 템포를 가져가는 선수에다가 그리고 네. 드리블 능력도 있고 꽤 영리해요. 그래서 그쵸. 예. 어떤 면에서 보면은 김용환의 윙보다 훨씬 더 공격적이고 플레이 스타일이 자유롭고 더 뛰어나요. 김용환의 윙보다.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그 페널티킥 상황까지 유도를 했던 거는 사실은 윤상호 선수가 공을 배급을 했지만 거기에서 영리하게 돌아서는 동작으로서 가장 중요했던 장면을 연출했던 문선민 선수,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이제 돌파를 통해서 우리 팀의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던 그런 네. 선수였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 MOM으로 문선민 선수를 뽑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제가 할까요? 네, 보시죠. 네, 저는 웨슬리 선수 하겠습니다. 울지마 웨슬리. 예, 울지마 웨슬리. 충분히 잘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페널티킥 실축한 것 때문에 사실 뭐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누구보다도 본인이 가장 괴롭다라고 하는 거를 정말 몸으로 보여줬습니다. 우리 그 마지막에 인사하러 와서도 우리들 이렇게 바라보면서 미안하다고 두 손을 앞으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눈물 그렁그렁한 그 모습. 그리고 이제 그쵸. 어린 팬들이 이제 사진 이제 찍어달라 그러니까 눈에는 눈물이 한가득인데 억지로 웃으면서 사진 같이 찍고. 아, 맞아요. 그 사진 보셨죠, 다들? 인스타에 올라왔더라고요. 예. 봤어요. 예. 네. 와, 전 그거 보면서 케빈이 그립지 않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냥 뭐 기다릴 거 없이 그냥 전반기 그러니까 이제 여름 이적 시장 열리기 전에 5년 재계약 갑시다. 웨슬리. 뭐 이런 선수는 진짜 5년 재계약 해줘야 돼요. 본인도 이제 성공에 대한 어떤 열망이 강한 것 같고 무엇보다도 지금 수비가담 정말 열심히 뛰던 그런 모습들 다들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아, 우리 좋았죠. 팀은 예 최전방 공격수부터 수비 다 해야 돼요. 그것도 아주 열심히. 그렇죠. 예, 근데 웨슬리 해주잖아요. 뭐 그래요. 뭐 골이 좀 아쉬울 수도 있고 뭐 페널티도 실축했는데 대체 뭘 넣으려 그러냐 이런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 알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믿어봅시다. 아직 어린 선수라면 또 어린 선수잖아요. 92년생 젊은 선수긴 한데 아직 20대 중반의 선수고 또 충분히 또 더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웨슬리 선수를 일단 맨 오브 더 매치로 선정을 하고 아까 앞서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로 한 명만 더 하겠습니다. 김대경 선수.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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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얻은 승점 1점, 3점이 아니라 좀 아쉽긴 한데 이 승점 1점은 김대경 선수의 1점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김대경 선수가 그렇게 다치면서 우리 선수들 더 동기부여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김대경 선수도 매우 슬프겠지만 김대경 선수는 팀에 공헌했습니다. 절대 자기가 한 거 없이 나갔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9분 만에 나갔다고 해서. 다른 선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리그 최강이라는 전북을 상대로 무승부를 읽어내면서 승점 1점을, 이 귀중한 1점은, 1점을 따게 된 건 진짜 김대경 선수의 공이 절반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울지 마, 김대경. 할 수 있어요. 네. 여기까지 파이팅. 하고요. 예. 아, 그 뭐냐. 그냥 그러고 보니까 오늘 네. 소식이 있어요. 네, 어떤 소식이죠? 김대경 선수와 웨슬리 선수가 인스타 마파를 했습니다. 좋네요. 이제 한 거야, 이제? 네, 오늘 했습니다. 이럴 수가. 잘 됐네요. 아무튼 그러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제 오우님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이게 베스트는 사실 한 명만 꼽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워낙에 그쵸? 잘해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걸 한 명만 꼽긴 힘들어서 저 고민을 좀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네. 압축하고 압축해봤지만 저는 이 두 선수만큼은 못 빼겠어요. 일단 네. 저는 수비의 중심을 잡아줬던 이은표 선수와 김경민 선수를 좀 꼽고 싶은데요. 네. 일단 이은표 선수 먼저 이야기해볼게요. 사실 이은표 선수가 분명히 약점은 있잖아요. 중요한 순간에 집중력을 좀 잃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좀 나이가 차다 보니까 스피드가 좀 예전만큼은 못하다든지 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저기 저 위에 VIP석에서 관전하고 있던 슐리케 대표팀 감독의 눈에 분명히 들어야만 했을 경기력을 보여줬어요. 네, 여기서 잠깐 보고 있냐 슈알베? 안 본답니다. 네. 아, 그 형은 안 돼. 안 돼. 진짜.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네, 계속 해주시죠. 네. 예. 앞서 그 말한 약점들 있잖아요. 그 네. 약점들을 이은표 선수가 파검의 정신력과 파검의 투지로 모든 걸 극복해냈다고 봐야 저는. 그쵸. 그리고 지금 김도혁 선수가 좀 부상으로 결장하고 있는 가운데 주장 완장의 무게감을 너무나 또 잘 버텨주고 있고요. 이런 말 하긴 좀 설레발? 아니야, 아직.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이은표 선수는 이제 인천 그 자체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네, 어디서 네. 인용했는지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게 선수단이 바뀌고 감독이 바뀌어도 우리 인천 유나이티드의 팀 컬러는 좀처럼 바뀌질 않아요. 그렇죠. 짠물 수비, 뭐 끈끈함. 이 팀 컬러가 전혀 거의 안 바뀌고 있죠, 인마에서?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팀 컬러의 중심에 이제 이은표가 있어요. 네. 이제 이은표 선수는 이제 레전드가 될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죠. 갖춰가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첫 번째로 이은표 선수를 이번 경기 베스트로 MOM으로 꼽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리고 한 명 더. 네. 예. 네네. 저 김경민 선수를 좀 꼽았는데요. 네. 이게 왜 이렇게 커뮤니티들에서는 김경민 선수에 대한 평가가 박한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일단 김경민 선수의 투입에 대한 목적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게 네. 수비형 미드필더가 지금 저희가
김경민 선수랑 체프반 선수가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한 경기씩 나왔고 이번 경기는 김경민이 나왔잖아요. 네. 두 선수는 포지션은 같아요. 하지만 두 선수가 맡고 있는 롤은 완전하게 달라요. 그렇죠. 이게 체프만은 정말 이제 원볼란치 형태로 서가지고 빌드업에 조금 더 비중을 두는 스타일을 가져가고 있고요. 김경민은 네. 우리가 수비를 좀 더 두텁게 가져가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투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투입의 목적 자체만으로 선수를 평가해보자고요. 김경민이 투입된 네. 이번 경기에서 김경민이 수비를 미스해가지고 뭐 엄청난 실점 찬스를 좀 내준 장면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하나 있었어. 롱패스 미스 하나 있었어. 근데 그거 어쨌든 협력 수비로 위기 모면했잖아요. 어쨌든. 저는 그거 말고는 뭐 따로 기억이 나는 장면이 없거든요. 아니 근데 충분히 잘했어요. 김경민 선수. 그렇죠. 예. 특히 막 공중볼 수비라든지 뭐 몸을 던지는 미친 수비라든지 저는 수비 목적으로 투입된 김경민에게는 1인분 그 이상을 좀 느꼈어요. 사실. 이게 좀 과장된 말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김경민 선수가 이렇게 평가가 박하게 뭐 워스트로 꼽힐 만한 활약을 보여주진 않았다고 봐요. 저는 앞으로 아니, 근데, 김경민 선수를 워스트로 뽑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커뮤니티 가면 막 있더라고요. 막 뭐 하는 거지? 난 이 사람들 같은 경기를 본 사람들이 맞나 싶어요. 저는. 아니 뭐 그 사람이 추갈못인지 우리가 추갈못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알겠습니다. 예. 아니 뭐 네네. 같은 세계를 살면서도 다른 세계를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뭐. 아, 그건 그런가요? 그래. 부패도 존재하는데 지구에는. 그런가? 지구에는 부패도 존재하고 개랑도 존재하고 매수도 존재하고 또 어딨냐 저기 뭐 별의 별팀 다 있잖아요. 어마어마해요. 예, 그러한데 뭐 그럴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아, 저 그 한 명 네. 그냥 더 뽑아도 될까요? 아니, 뭐, 아, 네. 후회문 아니고 네. 몇 명 잡으세요? 아니 그. 아, 이번 경기 솔직히 잘했잖아. 우리 선수들 전부 다. 맞아요. 우리 칭찬해도 누가 올라. 아, 우리 이제 이름 한번 쫙 부르자. 이름 한번 쫙 부르고 그리고 나서 얘기하시죠. 그냥 우리 일단은 출전했던 선수들 처음부터 한번 이름 한번 불러보죠. 이거 오우님이 해주세요. 오우님이 더 진정성 있는 목소리로 해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자꾸 기억 안 나잖아. 잠깐만요. 기억이 안 나잖아. 아, 그냥 인천 유나이티드 그거 켜. 아이 잠깐만. 오케이. 경기 내용. 톱, 웨슬리, 송시우, 김용환, 네? 윤상호, 박세직, 그리고 이제 우리 김대경 선수, 그리고 이은표, 김경민, 김대중, 박종진, 이태희, 그리고 교체 선수로 들어온 문선민, 분호자, 김진야. 분호자, 김진야. 이렇게 네. 14명의 선수 모두 너무 잘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은님 말씀해 주시죠. MOM까지는 좀 그렇고 윤상호 선수가 참 잘했어요. 아무래도 뭐 잘했죠. 개인적으로 좋아한다 이런 거를 배제하고 나서 얘기를 하더라도 이번 경기에서 본인의 역할을 굉장히 잘했고 포름반도 네. 잘했고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실력이 많이 늘었다고 봐요. 그리고 일단 침착해졌죠. 네, 많이 침착해졌고 그 원래 시야가 넓었어요. 윤상호 선수 같은 경우는 시야가 넓었는데 그 시야가 넓었지 침착함이 없어서 섣부른 패스들을 좀 많이 했어요. 뭐 네. 어떤 경우에서는 진성욱한테 패스를 줬는데 걔가 못 받았어. 근데 네. 어떻게 보면은 진성욱이 잘못한 거거든요. 그 부분에서 제가 얘기하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진성욱이 뛰어들어가지 못해서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화살은 다 윤상호한테 갔었어요. 그쵸. 그런데 이번에는 빌드업이 시작이 윤상호였고 윤상호가 본인이 이제 실수를 하더라도 그걸 만회하려고 끈기 있게 뛰어서 자기 볼로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그쵸. 다시 새로운 공격 기회를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걸로 봐서는 아마 어느 정도는 작년보다 더 성장한 모습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용기를 내서 더 좋은 플레이를 해달라라는 그 생각으로 그 윤상호 선수에게 좀 더 힘을 보태주고 싶은 마음에 한 번 더 언급을 해보네요. 알겠습니다. 여기 이제 윤상호 선수에 대해서 하나만 더 첨언하자면은 그 우리 페널티킥 얻어낸 상황 있잖아요. 네네. 아, 그렇죠. 있었죠. 예, 그 상황 사실 경기장에서 볼 때는 패스가 살짝 약한가? 너무 선수에게 붙여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약간 나중에 좀 질질 끄는 느낌도 없지 않아는 있었어요. 예, 아니면 좀 빗맞았나? 볼이 좀
느리게 갔다라는 느낌도 들었어서. 근데 경기장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온 다음에 이제 우리 다 그거 하잖아요. 다시 보기 또 보잖아요. 경기장 가서 네. 보고 집에 와서 네, 네. 그걸로 다시 보니까 솔직히 기가 막히게 준 거더만요. 네, 아주 잘 줬어요. 네, 진짜 기가 막히게 준 거더만. 우리가 꿈꾸고 기대했던 윤상호가 드디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그대로 이렇게 잘 유지해서 울산전에 한 건 진짜 꼭 해주길 바랍니다. 윤상호 선수. 네, 그럼 일단은 저기 맨 오브 더 매치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부터 이호님의 제안으로 선정하기 시작한 거 있죠? 와우. 와우를 와우. 예, 뽑아볼 시간인데 간단하게 한 명씩 뽑고 끝내죠. 뭐 근데 사실 오늘은 와우 찾기가 너무 힘들어. 그쵸? 그러네요. 예, 이훈이부터 한번 갑시다. 이번 경기에서는 사실 와우 뽑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모든 네. 선수들이 잘해줬고 또 적재적소에서 그 실수를 하더라도 그것을 많이 해준 플레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뽑기는 네. 어려웠지만은 좀 더 열심히 뛰자는 생각으로 저는 이번 경기의 와우는 송시우 선수로 하겠습니다. 송시우 선수 같은 경우는 좀 걱정이 돼요. 2년차 징크스에 올까봐 그런 게 올까봐 네. 걱정이 많이 되는데 우선은 작년하고 마찬가지로 피지컬이 좀 커진 느낌이 좀 없었고 그리고 네. 아까 전에 다우님이 얘기했던 대로 좀 성급해진 그런 조급한 느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야가 좀 좁아지는 느낌도 있고 예전에는 몸을 좀 더 많이 썼다고 하면은 드리블 할 때 네. 그래서 이제 방향 전환이 이제 턴이 정확하게 됐다면은 이번 경기에서는 좀 그런 게 약하게 보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네. 위축된 게 있었던 것 같아서 다음 경기에 나오게 됐을 때 조금 더 침착하고 좀 더 자기의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게끔 응원하는 마음에서 이번 경기에 와우로 선정하겠습니다. 송시우 선수 혹시라도 들으신다면은 여유를 조금 가지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당분간 안 깔게요. 송시우 선수는. 당분간 안 깔 테니까 조금만 더 여유를 갖고 못해도 응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편안한 마음에서 그렇게 경기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호님 와우 한번 뽑아주시죠. 저는 와우 안 꼽을게요. 일단 알겠습니다. 아니요, 나 뭐 얘 멘트 있어 왜 그래? 멘트 있어. 왜 그래? 왜 끌으려고 그래? 내가 생각하기에는 저번 주에 너무 세게 말해가지고 이번 주에 쉬려고 그러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 생각에도 그래서 그냥 자르려고. 아, 일단 이게 지금 우리 조금 더 지났다가 이제 혹시 모르는 거 아니야? 저기 달리가 미쳐가지고 막 터지면 맞아. 바로 그냥 저기 그 냉펠레에 등장하는 거 아니야? 막 경기장에서 막 무서웠잖아요. 공격 포인트 다섯 개. 막 한 경기 공격 포인트 막 다섯 개 여섯 개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치. 아 완전 펠레야 그냥. 그렇지. 아 이게 당연히 물론 아쉬운 선수는 있었어요. 하지만 네. 저는 더 열심히 그리고 또 우리 승리를 위해서 악착같이 뛰어줄 선수가 없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안 꼽은 거거든요. 대신에 못하면 저는 다음 경기에서 만약에 못하면 악착같이 한 명 한 명 다 뽑을 거예요. 긴장하세요, 선수들. 저 저번 경기에서 계약 해지 이야기 했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네. 의미에서 저하고 이호님은 저기 달리 선수 열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칼레의 등장을 봐요.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제가 한 명 뽑을 차례죠. 저는 비록 데뷔 이전이었지만 김진야 선수로 하겠습니다. 김진야 선수 뭐 물론 데뷔 전인 거 아는데 아마 본인이 더 잘 알겠죠? 김진야 선수가 이제 교체로 나와서 이뤄낸 일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 프로 데뷔를 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일 튕김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죠, 뭐. 예, 그, 체중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건가, 뭐, 그런 느낌이 들 정도였는데, 준비 철저히 하셔야 될 겁니다. 프로 무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고등학교 때처럼 그렇게 뭐 해지고 다니고 쉽지 않을 테니까 뭐 그래도 믿고 기다릴게요. 잘할 수 있습니다. 김진야 선수도. 크게 성장할 선수잖아요. 네. 또 꽃피울 거예요. 네. 그냥 뭐 더 이상 뭐 그런 건
다른 이야기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해서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분들 다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떠든 저희는 별로 한 거 없는 잉여들이었으니까 굳이 뭐 수고했다는 얘기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수고했네요. 미안해, 때리지 마. 때리지 마, 미안해. 네, 아무튼 그러면은 다른 두 분, 이제 이호님과 오호님의 인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인천의 경기력이 점점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지금 굉장히 열심히 뛰어주고 있고 그만큼 우리 팬들도 굉장히 열심히 응원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처럼만 하면은 선수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선수들도 화이팅하고 우리 팬들도 화이팅해서 다음 경기부터는 4득점 그리고 골 승리 가져올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인천 화이팅! 다음 4라운드도 우리 홈경기인데요. 이번 3라운드를 끝으로 이제 약 2주간의 A매치 휴식기가 있어요. 그 기간 동안 우리 모두들 다 목 잘 가다듬으시고요. 2주 후에 경기장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홈경기에서는 꼭 다같이 반세삼창 하자고요. 다음 리뷰방송은 꼭 승리 소식 들고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